바로 해요? 네. 불 안 들어왔는데? 아, 이게 아닌데. 다시 다시 한번 하세요. 아. 제가 반수생이라고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신나는 숨을 쉬고 가시는 분과 오지훈입니다. 자, 2021년 7월이 됐습니다. 날이 많이 더워졌어요. 2022학년도 수능 레이스가 시작된 다음에 지금까지 여러분들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셨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. 맞죠? 좋아, 잘했을 거야. 하지만 이렇게 날이 더워졌다는 것 자체는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고,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건 해온 거지만 남은 시간은 더 많이 집중하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신호이기도 해요. 자,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다시 한번 촬영하는 이유를 먼저 좀 말씀드리고 설명을 이어갈까 하는데, 자, 6월 모평 이후로 학습 관련 상담글, 문의글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요. 뭐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긴 합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기에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고, 그 중에 되게 큰 축 하나가 개념 강좌를 지금 시기에 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, 한번 들었는데 또 듣는 게 좋은지 아니면 다음 거를 넘어가는 게 좋은지 등에 대한 질문글이 상당히 많습니다. 2022학년도 수능 대비 이 후반기 시즌을 맞이하여 이 개념 강좌의 2차 오리엔테이션이 지금 촬영되고 있는 것입니다, 여러분들. 자, 그래서 저희 질문 게시판에 올라오는 문의글을 크게 좀 구분을 해봤어요. 개념 강좌 관련해서 보니까 한 유형이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뉘는 것 같은데, 자, 여러분들 본인이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신 다음에 따라오는 겁니다, 여러분들. 자, 첫 번째 유형. 일단 남들은 겨울 시즌부터 공부를 착실하게 한 것 같아. 근데 저는 아직 못했어요.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. 조금 학습 시기가 늦은 거지. 아니면 다른 과목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느라고 지구과학을 조금 소홀히 했던 친구들이 계십니다. 있잖아요. 있을 수 있어요.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 비슷한 유형으로 6월 모평을 치른 다음에 아, 이거 아닌 것 같아. 기존에 다른 탐구 과목 하다가 지구과학으로 이제 이사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.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. 근데 지금 이런 문의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답은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, 이분들의 어떤 그 나름의 딜레마는 이거예요. 개념 강의를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어. 하지만 이 분량이 너무 많거든. 남들은 막 문제 풀이하고 뭐하고 뭐하는데 나는 이걸 지금 듣고 있어야 되나, 이 생각과 고민이 드는 것 같아. 그리고 남은 시간도 얼마 없고. 자, 답은 아시죠? 네. 늦었습니다만 차근차근 나가야지. 출발이 늦었다 하더라도 개념 강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강해 주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. 강의 분량도 많아요. 시간도 길고. 하지만 어쩌겠습니까? 시작이 늦은 만큼 조금 더 열심히 발빠르게 달려나가야지만 남들과 엇비슷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힘드시겠습니다만 이 악물고 개념 강의를 차근차근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. 실제로 이제 수많은 수강생들의 사례를 보면 여러분들 조금 이 악물고 약간 집중하시면 한 2, 3주 내에 다 끝낼 수 있어요. 이 여름이 가기 전에 빨리 다 끝내버리는 게 일단 제일 좋습니다. 아시겠죠? 그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. 이게 지름길입니다. 그리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학습 시기가 늦었다라는 걸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. 오케이? 그래야지만 남들 한두 걸음 걸어갈 때 여러분들은 열 걸음, 스무 걸음 뛰어갈 수 있는 나름의 좀 원동력이 되지 않겠습니까?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케이스 말씀드릴게요. 개념 강의를 수강을 한번 다 했어. 완강을 했어. 근데 6월 모평 점수도 조금 만족스럽지 못했고, 일단 듣기는 들었지만 이제 분량이 많다 보니까 좀 처음부터 완강까지 강의 수강 기간이 좀 늘어지는 경우, 중간중간에 충분히 복습을 잘 못한 경우는 사실은 많이 내용들이 좀 잊혀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다 완강은 하긴 했지만 조금 뭔가 안개가 낀 듯한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. 이거 뭔지 공감하시죠? 네. 근데 제가 이거는 개념 강의 강의를 할 때도 참 많이 말씀드렸는데, 여러분들 개념 강의는 원래 한 번에 모든 게 다 끝나긴 어려워요. 워낙에 분량이 많고 내용들을 설명하는 게 많기 때문에. 그래서 애초에 한 번이 아닌 두 번, 세 번 반복 수강을 좀 권장드린 것도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, 그래서 조금 뭔가 미적지근한 부분이 있다 싶다면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더 좋긴 해요. 해당 단원 또는 해당 주제 들만 다시 찾아서 반복해서 수강하면 조금 더 좋을 수 있으니까. 그래서 한번 수강을 했지만 조금 완벽하지 못하다 싶을 때는 다시 한번 재수강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. 이해가 덜 돼 있는 단원들이 많다 그러면 그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데, 처음부터 한번 다시 쫙 대신 빠른 배속으로 놓고 쫙 한번 다시 한번 가보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, 다 됐고 나는 5단원, 6단원만 조금 보완하면 돼, 또는
뭐 특정 주제, 아, 이 부분만 좀 보완하면 돼. 이럴 때는 해당 주제를 찾아서 다시 한번 듣는 게 훨씬 더 도움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분명한 건 여러분들 한 번 처음 딱 듣긴 했어도 두 번째, 세 번째 다시 볼 땐 들리는 게 달라요. 그래서 다시 한번 강의를 수강할 때 챙겨갈 수 있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,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듣는 건 아주 좋은 학습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. 자, 그 다음 이제 세 번째, 마지막 유형인데요. 작년에 지구가 수능을 본 거예요. 점수가 잘 나왔어요. 근데 갑자기 뭔가 꽂혀가지고 단수를 결정하시는 분들 계십니다. 소위 이제 지난해 고득점을 받았었던 반수생들 또는 N수생들 또는 뭐 저희 개념 강의를 같이 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공부를 했었던 그런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. 그래서 예를 들어 6월 모평 점수를 받았는데 점수가 한 45점 이상 잘 나왔던 친구들, 또는 지난해 수능 점수에 충분한 어떤 성과가 있었던 분들이라면 개념 강의를 다시 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이 또 될 수 있는데, 이걸 조금 더 세분화 해볼게요. 지난해 지구과학을 공부했었던 경험이 있지만 한 6개월 정도 손 놨던 친구들이라면 이건 무조건이에요. 다시 듣는 게 좋습니다. 손 놨던 기간이 어느 정도 되면 다시 가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아시잖아요.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처음 듣고 챙겨 나가는 게 아니라 한 번 다 공부를 했었던 나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들으면 꽤나 빠른 속도로 이 개념 기출 같이 정리해서 정리 끝내는 게 이제 수월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개념 강좌하고 기출 문제 다시 직접 풀어보고 강의 듣고 그리고 EBS 연기우제까지도 같이 이렇게 병행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이해가시죠? 6월 모평 점수 기준으로, 이게 뭐 확실한 기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나마 하나의 기준을 잡자면 45점 이상이라면 개념 강의를 다시 듣기보다는 유형별 자료 분석을 권장드립니다. 그게 더 도움될 수 있는 강의일 거예요. 근데 6월 모평 점수 45점이 안 됐어.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. 오케이? 차라리 이게 더 빨리 가는 지름길이거든요. 굳이 애초에 다른 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매직 개념성 강좌 지구가 원이든 투든 뭐 어쨌든 다시 가는 게 그게 지름길이에요. 아시겠습니까? 지금 여러 가지 유형별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듣고 보니까 어때요? 결국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, 자, 개념 강의를 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이 된다. 이걸 한번 했는데 또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된다. 고민이 될 때는 개념 강좌를 다시 듣는 게 아주 높은 확률로 정답일 수 있어요. 단 좀 배속을 빨리 하고요. 필요하다면 개념, 기출, EBS 연계교재까지도 같이 병행을 하시는 게 답이 될 수 있습니다. 오케이?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게 큰 틀은 그거예요. 남들보다 잘하고 싶으면 남들보다 열심히 많이 하셔야 돼요. 그치? 남들보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? 남들보다 대충 조금 한 다음에 더 좋은 성과를 내려는 그런 욕심은 갖다 버리세요. 아시겠죠? 그리고 팩트는 그거 같아. 대충 준비해서 수능 시험장 가면 점수도 대충 나와요. 열심히 준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하고 간 만큼 점수가 좀 더 풍성하게 잘 나오지 않겠냐 라는 생각입니다. 오케이? 그래서 그 본질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열심히 잘 따라오시길 부탁드릴게요. 다시 한번, 이걸 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이 될 땐 듣는 게 아주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정답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. 어쨌든 열심히 노력하셔서 여러분들 원하는 성과를 이뤄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 연구실 그 조교들 질문 게시판 통해서 여러분들 Q&A 열심히 또 답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런 관련해서는 문의 많이 해주시고요. 교과 내용도 질문 많이 올려주시고요. 아시겠죠? 자, 그럼 저는 강의 준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